지난해 울산시가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1,700억 원에 달해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남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초과 세입이 늘었고 특히 지난해 아파트 거래 폭증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645억 원 더 거쳤고 부가가치세 비율이 늘어 350억 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결위는 울산시가 쓰지 않은 예산만큼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계획적 세입 세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습니다.